뽀얀 국물의 일반 만둣국과는 달리 새빨간 국물에 고추를 가득 넣어 빚은 만두를 아낌없이 넣는다. 보글보글 뜨끈하게 끓여낸 만둣국 한 그릇. 그 맛이 어떨지 전혀 상상이 안 된다. 온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와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찐만두, 이 서비스로 주셨다는 찐만두. 잘 먹겠습니다. 와. 진짜 얇은 피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정말 특이하다. 잘 먹게 했습니다. 우와. 진짜 너무 특이하다. 칼칼해. 아, 칼칼하구나. 와. 와. 맛있다. 적셔서. 너무 뜨거우면 어떡하지? 고추 만둣국 넣어. 하, 맛있구나. 와, 너무 뜨거워. 괴산 고추로 삭힌 지고추. 지고추가 이렇게 칼칼한가 봐요. 땀나. 분명 매운데 그 얼큰함이 자꾸만 다음을 부른다. 튀김 만드네요. 와. 와. 맛있겠는데요? 잘 먹겠습니다. 예쁘다. 뭐가 되게 정갈하고. 아, 그거. 우와. 처음 보는 이 맛에 푹 빠져버렸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 여정에서 나는 바쁘게 가득 차게 눌러 담아온 나를 하나씩 비워냈다. 그 끝엔 진짜 나로 내가 채워져 있었다. 어쩌면 잠적은 지금껏 내가 걸어온 길에서 시간에서 벗어난 최초의 일탈이었다. 이런 가벼운 일탈이라면 가끔은 맛볼 만한 일이다. 또
생각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다. 그 일탈에서 좋은 날씨,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즐기며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. 나를 비우는 새, 슬며시 열린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진 시야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맞이할 수 있게 나를 다듬었다. 나에게 좋은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인 지금 용기가 생긴다. 그거면 충분하다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.